빨래 일으키세요. 저도 할게요. 맨날 혼자 하셨죠? 보아하니 그래요. 알아주니 고맙군. 아, 화장실 수건이 전부 저승 아저씨 솜씨구나. 어쩐지 각이 죽이더라. 죽인다는 표현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. 아, 죄송. 전 이 집 수건이 참 좋아요. 보송보송하고 고급지고 톡톡하니. 아, 감사합니다.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의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한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더 알려졌지만 사실 프랑스 반니코크 대전과 빌렘 반 로이텐부르그의 민방위대가 제목인 이 그림을 어디에 걸면 좋을까? 나 그 목도리 너 9살 때도 본 것 같은데 그 목도리 맞지? 어, 맞아요. 엄마 유품이에요. 엄마는 제가 귀신 보는 게 목에 있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가리면 귀신 못 보겠지 하고 되게 어릴 때부터 둘둘 둘러주셨는데 아무 소용 없었거든요.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엄마 같고 그래요. 고백해줘. 야, 너 자꾸 무슨 고백을 하래 넌. 야 그리고 너 야 뭐 묻기만 하면 사연이여? 무서워서 묻겠냐? 이게 왜 이래? 아저씨한테 대답한 거 아니잖아요. 되게 별로야 성격이. 힘드셨겠어요. 근데 이름은 정하셨어요? 어이 고3 너 공부 안 해? 너 잘하면 아주 대학 떨어지겠다. 잘하면 대학이 왜 떨어져요? 잘하면 철썩 붙지. 아 됐고 너 들어가서 공부해. 너 라디오 PD 되겠냐 그래가지고. 어 너 라디오 PD 될 거야? 멋있다.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좋아해서요. 라디오 얘기 내가 말했는데 왜 쟤랑 얘기해?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말도 좀 섞고. 사람? 네가 같이 사는 것들 중에 사람이 있나 봐라. 나 여기 검 좀 봐라. 어? 아저씨 혹시 이름 안 정하셨으면 박보검 어때요? 박보검? 뭔 검? 이게 아주 검 좀 본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그냥 참나.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점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 귀신을 보는데요. 나긴 뭐 예쁘게 마구만. 어머! 아저씨 지금 내 머리카락 쳤어요? 아 그러니까 가슴에 검이 꽂히지. 사람이 이런 게 꽂히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.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 아픈데 콕콕 찔러? 사이코패스야? 아저씨 뭐 처음부터 안 그랬는 줄 알아요? 넌 도깨비 신부가 아니다. 소문에 살지 말고 현실에 살아라. 자긴 뭐 콕콕 안 찌르고 되게 푹신푹신한 줄 아나 봐. 너 위에서 얘기한 거잖아. 너 위에서. 나 위할 거면 남친이나 내놔요. 알바 임원의 남친. 무슨 소신이 이래? 안 이루어졌잖아요 남친. 여기 있잖아 네 남친.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. 여기 네 앞에 나. 맘대로 나 좋아해? 어디 갔어? 900년 만 실언이군. 따지자면 남친이 아니라 남편인데 가서 소상히 정정을 해야 하나. 몹시 곤란하군. 이름이 없어서 전화도 못하고 있는데 지들은 아주